나폴리 선수들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홈 분위기 너무 좋네요. 와, 저 3번 뭐지? 네, 아, 세 번째니까 3을 뜻하는 거구나. 아, 김민재 3번이다. 아. 네, 나폴리 선수들이 들어오고 네. 있습니다. 어, 가드 오버 하나 해주네. 아, 그리고 또 김민재 선수가 세 번째로 들어왔어요. 모든 게 김민재다. 네, 나폴리가 우승 확정을 짓고 지난 경기에 오늘 이제 진정한 축하를 하기 위해서 아. 팬들이 한 곳에 다 모였고요. 도시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아, 지난번에 아. 원정이었으니까 네. 이제 나폴리 시내 와가지고 야 오늘 홈에서 우승을 한 상태에서 진짜 파티 한번 하자. 하자. 피오렌티나로 이제 승부를 한 건데 네. 사실 우승을 좀 했기 때문에 좀 느슨하긴 하더라고요. 오늘 경기 자체는 사실 그 오심의 골이 터지기 전까지 불안했어요. 네. 이 지금 축제 분위기에서 그래도 한 골이라도 넣어야 분위기가 좀 살 텐데 안 터지고 PK도 실축하고 오심엔이 걱정이 컸는데 그래도 어쨌든 또 이기긴 했네요. PK로 일단. 넣어가지고 네. 1-0이 됐는데 그래도 뭐 어쨌든 우승 확정 졌기 때문에 분위기 네. 좋았을 텐데 좋았는데 이게 이겼으니까 더 어쨌든 그렇죠. 지금 우승 축하 네. 파티를 홈에서 아 끝났는데 뭐 준비를 다 많이 했네요. 아니 네. 끝나고 저는 이게 어쨌든 뭐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거는 마지막 라운드에 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끝나겠지는 2시간을 세리머니를 한다 그래서 도대체 뭘 하는 건가 2시간 동안 어. 이제부터 놀아보겠다 이제 제대로 그렇죠. 그래서 오늘 뭐 보니까 경기장 밖에 경기장 안에 네.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게 33년 만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지금 팬들이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 하겠죠. 네. 그리고 뭐 많은 준비도 좀 한 것 같고 네. 뭐 한 명 한 명 이 순간을 좀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로서는 전체적인 좀 평가를 좀 봐야 되는데 네. 나폴리의 이번 시즌 베라노가 딱 볼 때 네. 전체가 확실히 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잘한 선수들 이렇게 따져보면 누구 될 것 같아요? 우승 주역이라고 꼽히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물론 김민재 선수도 있고 뭐 흡이차도 있고 많은데 저는 오시맨. 단연 오시맨. 어쨌든 그쵸. 축구는 골이 들어가야 이기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점에서 오시맨이 골을 많이 넣어줘서 이번에 승리를 가져온 경기가 많지 않았나 싶어서 저는 오시맨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시맨 흡이차를 중심으로 한 공격라인이 너무 좋았죠. 네. 오시맨은 오늘도 어쨌든 골을 하나 추가해가지고 23골. 네. 그러면 라우타로가 19골이니까 지금 4골 차로 벌렸죠. 남은 경기를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 페이스입니다. 그래서 내가 봐서 오시맨을 오늘도 선발 쓴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넌 득점왕을 해야 되니까 경기 원래 사실 우승 확정지었으면 좀 쉬게 해도 되는데 그렇죠. 계속 쓰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그 정도로 압도적으로 골을 많이 넣었다. 그래서 나폴리가 올 시즌 공격적인 축구를 했고 네. 그런 거에 있어서 그 오시맨이 빠졌을 때 챔피언스 리그에서 힘들었던 거 봐봐. 그러니까 그게 진짜 아쉽지. 아쉽긴 했어요. 네. 그만큼 진짜 아쉬웠어요. 오시맨이 입구 없구에 따라서 좀 많은 어떤 차이가 네. 벌어졌으니까 오시맨을 저는 뭐 딱 찝는 거는 맞다고 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축구를 하려면 오늘도 그렇지만 라인을 끌어올리고 공격적으로 하고 이게 나폴리의 이번 시즌 팀 컬러인데 네. 라인을 이 정도로 끌어올려서 싸우려고 그러면 뒤에 발이 느리거나 넓은 범위를 커버 못하면 이 축구를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있으니까 저렇게 라인을 끌어올리고 경기를 계속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수비에 있어서의 김민재나 라흐마니 이런 선수들의 공헌도 결코 빼놓을 수가 없다. 그럼요, 그럼요. 네. 그래서 오늘 경기도 골키퍼 골리니 말고 두 번째로 평점이 높은 선수가 김민재고. 김민재. 그리고 이번 시즌 놀라운 게 뭐냐면 나폴리가 골도 많이 넣었지만 무실점 경기를 이제 우리가 클린시트라고 하잖아요. 네. 클린시트가 무려
17경기나 됩니다. 와, 이번 경기도 클린시트였고요. 이게 정말 놀라운 수치거든? 엄청 많네. 거의 절반 아니에요? 딱 절반. 와. 그러니까 두 경기에 한 경기는 아예 실점을 내주지 않은 무실점 경기를 했다는 거예요. 와. 거기에 갈아쓴 선수가 누구예요? 김민재. 김민재죠. 아니, 오늘 사실 저는 좀 이쯤 되면 빼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김민재도 그대로 냅두는 거예요. 사실 이번 시즌은 그냥 김민재를 좀 갈아쓴 시즌이잖아. 근데 사실 오늘도 김민재 선수를 뺐으면 살짝 불안했어요. 네, 지금 김민재 선수가 우승 세레모니 하는데 사진으로 들고 이렇게... 크, 자기가 막 찍는 네. 영상 찍는 거 있는데 저거 나중에 몰리는 거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단순히 실점을 적게 했다. 클린시트를 두 경기 한 경기 17경기라고 하는 놀라운 수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이 나폴리 축구 오시멘을 중심으로 한 공격 축구가 되기 위해서 라인을 저 정도 끌어올리려고 한다면 네. 수비 라인이 같이 올라오지 못하면 저 축구가 안 되거든. 그런 전술적인 의미에서도 김민재 선수가 정말 좋은 시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스팔레티 감독은 김민재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거의 못 뺐죠. 네. 라흐마니가 그 센터백 파트너 부상으로 빠졌을 때를 포함을 해서 사실 약간 이때는 로테이션 돌렸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할 때도 오늘 경기도 포함해서 계속 쓰잖아요. 그거는 개인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 전술적으로 김민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맞습니다. 보여준 경기였다. 네. 김민재가 네. 빠지면 안 되죠. 나폴리에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이번 시즌 전체 시즌 평점들이 이탈리아에서 막 나오고 있어요. 아~ 이미 지난번 경기 원정에서 우승 확정 지은 다음에 나온 건데 네. 제가 몇 개만 인상적이었던 거. 시즌 전체 평점. 시즌 전체입니다 이거는. 이탈리아 매체죠? 네. 투토 메르카토 네. 이렇게 했습니다. 김민재에 대해서. 나폴리의 역사상 세 번째 리그 우승을 차지했다. 나폴리는. 김민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이번 시즌 최고의 수비수 중 한 명이었다. 리그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탈리아 세리아 공식 방송을 하는 데가 있어요. 다진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네. DAZN이라고 하는 데 있는데 여기에 19명의 나폴리 선수단의 평점을 내요. 이번 시즌. 근데 네. 거기에 10점 만점인데 4명을 딱 주어지거든요. 이 4명 중에 한 명이 김민재입니다. 오~ 네. 당연히 그러면은 뭐 오시멘이라든지 이런 선수와 함께 준 건데요. 코리엘레 델로스포르트도 10점 줬는데 와, 10점 만점에 10점이요? 네. 다 똑같아요. 거의 다 막 그런 식으로 많이 줘요. 거의 보면 9.5점이나 10점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김민재는 페널티 박스 안에 위치하는 순간 인간의 벽과 같이 변한다. 벽이죠. 네. 그는 자신에 대한 편견을 지우고 이 얘기 뭐냐면 사실 아시아 선수가 바로 왔기 때문에 이탈리아 다른 팀에 뛰다가 온 게 아니잖아요. 약간 편견이 있지. 터키에서 한 시즌 뛰었는데 아 이탈리아 좀 다른데?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누구를 대신해? 쿨리발리.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겠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편견을 지우고 쿨리발리의 그림자를 지웠다. 네. 김민재는 이제 나폴리의 푸른 토테입니다. 아... 라는 평가를 좀 썼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투토스포르트 같은 경우는 김민재는 후방에서 볼을 뺏고 공격으로 나설 때는 마치 파비오 깐나바로처럼 보인다. 그는 매우 상징적이었다. 이렇게 하고 투토 나폴리라고 하는 지역지가 있습니다. 네. 김민재는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않는다. 때로는 가장 어려운 순간 그는 돌격해 들어간다. 공격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죠. 그렇죠. 또 투토 메르카토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김민재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기대를 뒤엎은 나폴리의 상징적인 선수들 중 한 명이다. 그는 상대에게 쉽게 공간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좀 썼습니다. 전체로 뭐 좀 놓고 보더라도 거의 상위권의 어떤 평가를 받았다는 걸 알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김민재 선수가 이번에 옵타에서 그 기록도 나오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옵타에 따르면 김민재는 이번 시즌 드리블 돌파를 5번만 허용했다. 그러니까 이게 24경기 이상 출전한 수비수 중에 최소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교체로 조금 뛰었던 선수 빼라는 얘기예요. 네, 일정하게 네. 주전으로 뛰었던 선수 다 합쳐보자는 건데 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시즌 내내 김민재 선수가 거의 쉬지 않고 거의 다 뛰었잖아. 뭐 한두 경기 그렇죠. 빼놓고 다 뛰었는데 네. 그 모든 경기를 통틀어서 이탈리아 세리아에서 상대 선수에게 드리블을 5번만 돌파를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진짜 대단하잖아. 그리고 이런 기록도 있어요. 김민재 선수는 이번 시즌 세리아에서 공중볼 경합을 무려 88회를 지금 성공시켰다는 거예요. 경합 공중볼에서 싸우는 걸. 네.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그렇죠. 이게 공중볼 경합 승률 싸움을 하는 다른 수비수들에 비해서 5회 이상 많은 숫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차이하고 5회 차이 이상 벌어질 정도로 공중볼 경합도 압도적이었다는 거고 밑에 드리블 돌파도 허용 안 했다는 거잖아. 그러면 위, 아래가 다 셌잖아. 그렇죠. 이러면 벽이지. 벽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벽이라고 표현한 거죠. 예. 그러니까 출전 시간도 지금 써주시는 게 뭐 팀내 2위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많이 뛰면서도
이렇게 거의 웬만하면 허용하지 않았다. 우리가 반다이크 기억나요? 아, 네. 반다이크 미친 수비할 때, 정말 세계 최고의 선수다라는 평가 받을 때, 뭐 드리블 돌파를 뭐 허용하지 않거나 한두 번 뭐 이런 막 기록 데이터 나와서 놀랬었잖아. 그렇죠. 그 정도에 근접하고 있다는 거고, 이러니까 뭐 지금 뭐 프리미어리그가 얼마에 데려가려고 하는 등 다른 팀이 어떻게 한다. 뭐 이적 시장에서 뭐 이게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예. 한 시즌 만에 김민재 선수 정말 대단한 기록을 팀 내에서 계속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뭐 현장에서는 이제 가수들이 나와서 나폴리 상징하는 그 판 위에서 노래 부르고 아주 신났습니다. 예. 이거 2시간 동안 간대요. 축제를 즐깁니다. 이렇게 2시간 동안 축제를 즐길 예정입니다. 나폴리는 이번 시즌 나폴리가 이렇게 잘하는데 중심에는 김민재 선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3번. 예. 김민재 선수를 이제 축하하기 위해서,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서 다 하나가 됐네요. 나폴리는 뭔가 되는 사람은 됩니다. 아? 아니 어차피 다 3이야. 다 되잖아. 다 온통 세상이 김민재가 온통 아니, 심지어, 세상이 3이야. 심지어 33년 만에 우리끼리 우깁시다. 그럼 되지 뭐. 예.